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TV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화창하네요. 완전 봄이네요. 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들이를 하셔야 되는데 나들이 못하고 계시죠? 집콕만 하고 계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마스크 꼭 하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어제 베란다 다육이들을 세수를 시켜줬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왔거든요. 예, 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저한테는 아주 황금이에요, 황금.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각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그럼, 아이고, 요 아이. 아시죠? 상악철학. 상악철화예요. 제가 상악철화를 가지고 싶었는데, 농장에 갔더니,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또, 이렇게 모셔와야죠? 이렇게 쌩얼도 좀 있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철화가 풀린 아이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때요? 아, 이거 색감 좀 보세요. 화분도 그날 들어온 따끈따끈한 아이에다 심었더니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고급지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제가 이렇게 찜을 했답니다. 이 화분에 상악철화. 쌩얼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농장에 상악이 있는데 좀 얼큰이어서 좀 굳힌 다음에 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봐놓고 왔답니다. 아우, 예뻐. 이 아이도 모두들 아시는 녹영. 아, 녹영이죠? 이렇게 길어요. 이 아이도 별명이 생겼어요, 또. 뭘것 같아요? 완두콩 닮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되었답니다, 녹영이. 이 화분이 아주 오래된 화분인데, 이렇게 또, 녹영하고 또 찰떡이네요. 너무 예뻐요. 좀더 길어지길. 녹영은 조금 더 길어야, 그래도 길어도 멋스럽죠? 녹영은 꽃도 아주 예쁘답니다. 꽃대에도 반할 수가 있어요. 완두콩 아니니까 따서 밥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농담도 잘한답니다. 저희는 재미지게 살아요. 다육이랑 너무 예뻐요. 가면 농장 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모자라요. 수다삼매경. 요 아이는 땡글땡글해질 팬던스. 알사탕 같은 모습 보고 제가 반했어요. 너무 반해가지고, 이렇게 땡글땡글한 아이가 왔길래, 얼렁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이게 새아이 합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냥 틈이 없어요.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틈 없어도. 또, 크니까요. 제대로 잘 크니까요. 이렇게, 이 아이도 늘어지죠? 아사탕 같이 그냥 땡글땡글해져요. 요 라인 보세요. 이러니 안 반할 수가 없죠? 이 라인에. 아, 세상에. 아, 립스틱 바르고 싶네. 아유, 예뻐요. 이 아이가 묵으면 그 알사탕처럼 땡글땡글해지잖아요.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되게 맑은 색 같았어요. 지금은 아직은 애기라서 그런 초록초록한데 좀 묵으면 이렇게 맑은 색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스키네리 나무수형이죠? 제가 좋아하는 나무수형. 이렇게 멋지답니다. 스키네리. 이 아이도 팬던스와 쌍둥이 화분입니다. 이렇게
롱화분. 너무 좋아요. 이런 나무 소형이, 저기 선반에 쭈루룩 이렇게 있으면 꼭 숲에 온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런 목대붓에 너무 깔끔하고 반질반질하지 않나요? 엄청 깔끔해요. 목대가, 이렇게. 위에도 지금 라인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라인이 그려지고 있어요. 스키네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시죠? 아이고, 이렇게 자구를 열심히 달아주고 있어요, 지금. 정이야죠, 정이야? 이렇게. 아주 이 모습 보고 다들 하나씩 찜해 갔어요. 자구가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있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크면 한 계절만 지나고 나면 정말 멋진 아이로 탈바꿈할 것 같아요. 완전히 변신할 것 같지 않나요?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이야, 예쁜 정이야. 그리고 짜잔, 짜잔 할만하죠? 파랑색깔의 화분과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이런 땡글땡글한 미인 종류를 참 좋아하라 하거든요. 문스톤도 좋아하라 하는데,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는 없었어요, 저희 집에. 작은 소품 합식한 아이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이 파랑색 화분에 얼른 심어줬더니, 완성맞춤이죠. 집을 너무 잘 골랐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문스톤? 이런 미인 종류들은 물을 조금씩 줘야 되죠. 과습을 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주면 조명 관수가 참 좋은데 조명 관수를 못 하시면 그냥 조금만 살짝살짝씩 주세요, 물을. 그러면 예쁘게 물도 들고 환상적으로 잘클 거예요. 땡글땡글하니. 알사탕처럼 미인 종류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얘는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사라졌어요. 꽂을 데가 없어서 안 꽂아놨더니 모르겠어요. 패러독스 같지 않나요,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 공방 화분이에요. 숨 쉬는 공방 화분인데 너무 멋지죠? 농장 언니가 이렇게 맛으로 불어놨어요. 너무 예쁘게 심으셔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감탄을 했답니다. 이렇게 이 작은 화분이, 입구가 정말 작은 화분이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 집이냐? 공방 화분도 너무 멋들어져요. 이게. 그냥 이 모양, 색감으로도 참, 그쵸?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이름을 좀 알았으면, 농장 언니는 아시던데. 가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 프리딩딩한 부사. 원래 부사는 묵어도 이렇게 프리딩딩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워본 경우로는, 목대가. 얘도 나무 수형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부사. 부사도 제가 갖고 싶었던 다육이에요. 예전에 엄청 예뻐라 해서 많이 키웠던 아이예요. 근데 예전에 키웠던 아이들 다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이렇게 저기 스키네리처럼 그런 목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잘 돌볼게요. 입장료도 땡글땡글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키워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름표 없어도 알아요. 화월이야. 어제 물을 주고 선반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니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베란다에 다육이들이 아주 후광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쁜 화분에 화원이야. 이렇게 안착을 했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심었죠.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일곱 언니가, 일곱 언니의 솜씨랍니다. 정말 예쁘게 잘 심어줘요. 단단하게, 애들 튼튼하게 잘클수 있게,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오고 있답니다. 구경 오세요. 이 아이도 옆에 있는 화분이랑 쌍둥이. 이렇게 화분 살때 이렇게 같은 거두 개씩 사는 버릇이 있어요. 달걀 엄마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두 개씩 있으면 너무 예쁘고 아이들도 빛나고 더불어 화분도 더 예뻐지고.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은 샴록. 샴록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주고 있어요. 효자예요, 효자. 물 주고 선반 정리하고 허리가 아프고 해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아픈 게싹 달아나요. 달아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육이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창 종류만 빼고 일괄적으로 물을 주는 편이에요. 1년에 한 3번 정도 세수를 시켜주고요. 그 외에는 그냥 케찹통 이용해서 이렇게 쪼락쪼락 주고요. 봄, 가을에는 좀 물을 좀더 줘도 애들이 이쁘게 잘 크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은 나나 후쿠 미니입니다. 목대를 좀 보세요. 이 목대를 보고 아유, 반했어요. 이렇게 예쁜 목대를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물을 안준 아이 같네요.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안준 아이들도 있네요. 다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나 후쿠 미니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레드베리. 레드베리는 보고 또 봐도 예뻐요. 막 갖고 싶죠, 레드베리는. 그래서 또 레드베리를 품어왔답니다. 합식을 하려고 새 아이 또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지금은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또 물을 또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레드베리는 많아도 두 개, 세 개씩 있어도 그냥 너무 예뻐서 보고 또 보고 할것 같아요. 저는 이 레드베리도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예쁜 색깔을 보려면 물을 좀 궁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레드베리는 물을 좀 주는 편이고요. 그래도 물을 줘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자랑을 해요. 물을 주고 주고 또 주고 해도 모자라요. 저는. 그리고 또 오늘의 서비스. 뭘까요? 크리스마스죠? 분지를 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분지를 하나요?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강렬한 파랑색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아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이름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예뻐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예쁘죠? 우리 집 보물들. 어제, 정리하면서 너무 예뻐서, 몇 아이를 이렇게 선정을 해봤답니다. 상업초라. 화분이. 롱 화분. 화분이 너무 멋지고 곱져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예쁜 아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많죠? 제 눈에는 예쁜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해서 몇 아이씩 해서 보여드리고요. 키우는 방법은 집집마다 다 다르죠.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 소품 몇개 사다가 키워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보고, 저 아이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줘보고 하시면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좀 많이 먹는 아이, 물을 조금 먹는 아이. 구분을 하셔서 그렇게 초보님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실패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면서 키우시면 엄청난 행복감을 느려요. 이 아이 보면서 우울감도 해소가 되고요. 조금,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쁜 아이들 보면서 위로도 받고, 치료제 역할도 해주고, 하루 종일 베란다에서도 모자라요, 시간이. 그만큼 이 아이들은 참 보배예요, 보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 더 예뻐지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계절, 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게 보여져요. 건강하게 키우고, 그런 게, 이 아이들한테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물도 제때 잘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일 다육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고요. 자랑한 거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한 거예요. 모두 모두 이렇게 자랑하면서 반려식물과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